안녕하세요, 신쿡입니다. 여러분, 다음 주면 기다리고 기다리던 황금 연휴가 낀 추석이 다가오는데요. 여러분, 추석하면 딱 떠오르는 게 뭔가요? 저는 보름달하고 그 다음에 송편! 오늘은 추석 특집으로 송편을 만들어 볼 건데요. 보통 평범하게 만든 송편은 재미없으니까 캐릭터로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아주 귀여운 계란 캐릭터 구데타마 아시죠? 구데타마 송편을 한번 만들어 볼 건데 제 이 똥손으로 얼마나 잘 만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열심히 만들어 볼게요. 뜨거운 물, 맵쌀가루, 식용색소, 노란색, 검은색, 소금, 물엿, 참기름, 설탕. 먼저 맵쌀가루와 소금. 물은 한 번에 붓지 말고 저어가면서 한번 대충 섞어준 다음에 또 넣고 다음 이제 손으로 눌러가면서 반죽을 해주세요. 5분에서 10분 정도 이렇게 반죽을 해주시면요, 반죽이 이제 겉표면이 매끄러워져요. 이렇게 반죽을 다 해주고 반죽을 나눠줄 거예요. 이렇게 흰색 이렇게 놔두고 이거는 노란색, 검은색은 조금만 있으면 되니까 이 정도만 할게요. 반죽 하나에는 노란색 식용색소를 넣고 반죽을 해주세요. 이렇게 노란색 반죽을 다 만들어줬고요. 마르지 않게 잠시 비닐 덮어두고 검은색도 해주고 이렇게 검은색 반죽도 만들어주고요. 근데 약간 회색빛이 돌아요. 설탕. 저는 호떡 믹스하고 남은 그 호떡 믹스 설탕을 썼거든요. 그냥 일반 설탕으로 하실 분들은 뭐 설탕에다가 뭐 견과류나 깨 같은 거 섞어서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저는 물엿을 한 스푼이나 두 스푼 정도 해가지고 물엿하고 설탕하고 이렇게 섞어요. 이렇게 보면은 손으로 쥐었을 때도 한 덩이가 이렇게 될 정도로 설탕이 되거든요. 동그랗게 쥐어져도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설탕 넣어주고 설탕을 약간 이렇게 넓게 펴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안쪽으로 말아주고 끝에가 이제 매끄럽게 안 되는 경우에는 손가락에다가 물을 살짝 묻혀가지고 이렇게 매끄럽게 옆면을 정리해주세요. 흰자에다가는 이 흰자 밑부분에는 설탕을 안 넣는 게 훨씬 모양 잡기가 편하긴 편해요. 근데 안 넣으면 또 맛이 없죠. 노란색은 평소에 송편 빗듯이 그냥 빗어주시면 돼요. 가득 넣어야 맛있겠죠? 가루로 했을 때는 설탕을 이렇게 많이 넣으면 터지기 쉬운데 이렇게 해놓으면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만들었던 흰색 반죽에다가 중앙에다가 물칠을 살짝 해준 다음에 딱 얹어주세요. 그리고 살짝 모양을 잡아준 다음에 꼭 찐빵 같죠? 이렇게
전통에 넣고 푹 쪄주세요. 짠! 근데 지금 조금 터졌어요. 지금 이게 터져가지고 먹어볼까요? 아주 쫀득쫀득해요. 뜨거울 때 바로 먹어서 그런가 엄청 쫀득쫀득거려요. 쫀득하면서도 달콤하고 안에서 꿀이 주르륵 흐르는 게 너무 맛있었어요. 그리고 약간 입을 딱 찔러서 수저로 꾹 누르면은 입에서 막 설탕 꿀이 막 나오는데 맛있긴 맛있는데 약간 징그러운? 여러분, 송편은 맵쌀가루로 만들고요. 그 다음에 송편이 송자가 아마도 그 소나무 그 솔잎으로 원래 찌는 건데 솔잎이 이제 구하기가 쉬운 건 아니잖아요. 뭐 어디 밖에서 그냥 막 뜯어오지 않는 이상. 그래서 저는 오늘 그냥 면포로 대체했고요. 솔잎으로 하시면은 이제 솔 향도 나면서 훨씬 더 맛있는 송편을 즐기실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제가 뭐 물엿처럼 이렇게 넣어서 이제 한 덩이로 뭉칠 수 있게 넣으니까 평소에 송편 만들 때 이제 부스러지는 설탕 입자 그것보다는 한 덩이로 된 게 훨씬 편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꼭 그렇게 한 번씩 해서 만드시면은 확실히 이게 편하다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크기를 엄청 크게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평소에 보통 찌는 것보다 한 10분에서 15분 더 오래 쪘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작게 만들려면은 아주 섬세한 기술이 필요하잖아요. 저는 섬세하지가 못해서 좀 크게 만들었지만 작게 만드실 수 있으신 분들은 작게 만들면은 한 입에 딱 들어가면 더 맛있게 즐길 수 있겠죠? 저는 약간 좀 컸어요. 좀 많이. 추석을 맞이해서 이렇게 귀여운 구데타마 송편을 만들어봤는데 어떠셨나요? 여러분들도 추석 명절 잘 보내시고 배탈 나지 않게 먹는 거 너무 급하게 드시지 마시고 천천히 드시면서 아주 건강하고 즐거운 명절 되시길 바랍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꼭꼭 눌러주시고요. 이렇게 쉽고 간단한 재료로 재밌게 만든 요리 밑에 댓글에 달아주세요. 신곡 많이 구독해주시고 즐거운 명절 되시고 다음 영상에 봐요. 안녕!